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. 도착했습니다. 생존. 아, 어디로 가야 하오? 기대도 안 했는데 눈이 갑자기 내리네요. 와,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. 오늘도 역시 산에 왔습니다. 예보상으로는 눈이 이제 더 이상 안 온다고 했었는데 도착했는데 눈이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아, 경치도 너무 이쁘고요. 욕심 안 부리고 걸어서 올라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. 눈들이 쌓여서 차가 올라오기 조금 부담이 되네요. 그래도 진짜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. 저는 여기가 왠지 맛이 있다 했더니 한 몇 년 전에 왔었던 곳입니다. 그때도 그냥 지도 보고 여기 괜찮겠다 이러면서 왔는데 올해도 지도 보고 여기 눈 많이 오겠는데 하면서 왔는데 거기가 여기입니다. 올라가다가 눈이 해가 져서 굉장히 고생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부디 그때보다 잘 찾아 올라갈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절 있는 데서 바로 올라갔다가 한번 크게 고생했거든요. 그랬다가 하산길에는 능선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등산길을 발견해서 하산을 했었는데 그때 내려온 길로 지금 올라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쪽 길로 올라가고요. 내일은 그 반대쪽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등산길을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고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아, 눈 오면 이렇게 돼야죠. 그죠?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영상에 이게 담길지 모르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체력 안배도 잘 됐고요. 지금 등산 시간도 딱 적당하고 아주 알맞은 등산인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좀만 한 시간 정도? 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. 정상까지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예. 제 모자 위로 눈이 사박사박사박사박 하면서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. 가만히 있으면 온 산이 다 하얗고요. 비록 저 위에 아직 정상을 향해서는 계속 가야 하지만 이 또한 즐겁습니다.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텐트를 피칭하겠습니다. 눈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. 텐트를 치겠습니다. 저번에 이거 평탄화 작업을 제대로 안 했더니 와 자는데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습니다. 평탄화 작업을 하고 충분히 하고 텐트를 치겠습니다. 이거 꽂아놓고 됐어. 네. 됐어. 눈이 계속 옵니다. 다행히 바람은 점점 잦아들 건데요. 방금 펼쳤는데 벌써 하얗게 쌓입니다.
생존! 안 얼어 죽기 위해서 텐트 치기 바빴고요.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피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평탄화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. 신경을 썼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준비된 대로 착착착착 되고 있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아이젠도 가져왔는데 아이젠은 안 썼습니다. 아이젠도 중요한데요, 등산은 스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스틱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찍으면 좋으니까 아, 전보다 훨씬 낫네요. 제일 중요한 건 중꺾마,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. 마음가짐 딱 제대로 해야 하고요. 마음이 꺾이게 되면, 지쳐서 쓰러지면은 진짜 그때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. 자, 매번 라면만 먹을 수 없으니까요, 오늘은 고기 가져왔습니다. 수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. 매화수 하나 사왔습니다. 짭짤하게 괜찮네요. 겉에는 바싹 튀기고요. 그리고 나서 간장이랑 올리고당이랑 월계수잎이랑 후추랑 넣고 40분 동안 삶았습니다. 고기는 앞다리살입니다. 앞다리살. 좀 썰었고 라면을 또 먹어야겠다. 매화수가 이제 들어갔는가 봐요. 와, 여기가 뜨끈뜨끈해집니다. 자, 고기 썰은 겁니다. 고기 썰은 거 넣어주고요. 올라오기 전에 팔팔 끓였던 물. 뚜껑 닫고, 익는 게 아니라 거의 불리는 거죠, 뭐. 오늘은 맨입이 아닙니다. 김치도 가져왔습니다. 와이프가 싸줬거든요. 그래서 챙겨왔지요. 김치입니다. 라면.
개조기 뿌렸어요.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. 어 최고인데요. 삼합 갑니다. 삼합 돼지고기 라면 네 김치까지 삼합입니다. 삼합 아 너무 행복합니다. 아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. 자 밥 다 먹고 정리했습니다.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해가 벌써 저버렸습니다. 오늘 저녁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해 뜨는 대로 또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자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인데요 예보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바람이 안 분다고 했는데 얘가 정상이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. 잠 한 숨 못 잤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밖에 어떤지 한번 볼게요. 따다다다다 자, 집에 가볼까요? 자, 보시면은 쓰레기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남겼는데 그래도 바닥이 이렇게 눈이 아예 없으니까요. 이렇게 덮어놓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? 자,
하산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. 됐지? 됐어. 오늘도 안전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허락해준 산한테 감사한 마음도 가지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. 내려갑니다. 하산은 저번에 올라왔던 길로 해서 내려왔는데요. 내려오면서도 등산객들의 발자국이 한 다섯, 여섯 갈래로 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생들을 하셨나봐요. 막 그래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합류하고, 헤매고 합류하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한 명 올라왔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한 명 올라왔고,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한 명 올라왔습니다. 엄청나게 고생하신 거죠. 아, 어디로 가야 하오. 어떻게 하산이 등산보다 더 힘드네요. 다시 한 번 더 배운 게, 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길이 아니고, 이정표, 요게 그나마 제일 믿을만한 길잡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진짜로 고생했습니다. 차로 가겠습니다. 자, 안전히 하산했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